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아나시스템, i3 시스템입니다. 오늘 방산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방산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최근에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어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있었었고요. 북한 관련된 이슈도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점에서 방산 관련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부각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충분히 이제 관심을 보아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 i3 시스템인데 종목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방산 관련 업종들이 왜 조금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먼저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저희는 한동안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큰 이슈가 될 만한 전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예전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전쟁이 생기면서 좀 바뀌게 된 것들은요. 결국에 이제 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라고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토 중심의 이제 친서방 국가들이 그 러시아와 중국의 이제 반서방 국가들하고 패권 전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전의 전쟁이라면 뭐 국지전의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한 전쟁으로 전쟁 규모가 좀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파생해서 이제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폴란드라든지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가 군비 증강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는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군 현대화를 목표로 해서요.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을 이제 목표치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올해 총 한 11개국이 이제 GDP 대비했을 때 국방 예산 비율이 한 2%가 될 것으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흐름은 이제 국방비 예산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 예산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돈을 많이 쓴다는 말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도 사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수혜가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최근에 좀 잠잠했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방산 관련주들이 또 부각받는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새로운 중동전의 발발이라고 좀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조금 생각하면 되냐면요.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 자체가 조금 약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극화라고 하죠. 이제 예전에는 중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군비 경쟁이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구석구석 이제 자극화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나라 뭐 미국, 중국 이제 국방비 지출이 제일 많은 기업 국방비 지출이 제일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조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중국이 이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이제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대만을 이제 무력 통일하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관련된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뭐 당장에 이제 뭐 결정이 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받게 되는 관심이나 주목도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 같은 경우가 또 방산 관련주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첨단 드론,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최첨단 하이엔드 이제 무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들급 무기체계죠. 그 중간,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낮은 수준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제 시장에는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들이 진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을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중동으로 가는 수출이라든지 뭐 이집트의 전투기 도입이라든지 미 해군 고등기 사업 등 이제 다양한 모멘텀이 해외에서 또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뤄볼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LIG 넥스원인데요. 우선 LIG 넥스원 3분기 실적은 뭐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3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5,360억으로 전년 대비 한 23% 정도 줄어든 수치였고요. 영업이익도 한 412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 약 29% 정도 이제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이번 분기 실적이 나빴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우리나라와 해외 국내외 이제 방산 프로젝트들이 종료가 되면서 매출 둔화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수출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방위력 개선비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매출에 좀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가 그랬다는 거지 4분기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4분기 이제 11월에 이제 루마니아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 1, 2단계에 놔두어서 한 41개의 방어 시스템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중단거리 대공 미사일 입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주 규모가 대충 이제 한 5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유럽권에서 수주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맞추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이제 사우디에도 천궁2에 대한 이제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차세대 군용 무전기라든지 천궁2 개량 사업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신규산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앞서서 계속 수주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수주가 확대된다는 것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i3 시스템인데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유일의 적외선 영상 센서 양산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7개국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적외선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기가 첨단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첨단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수요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본다라고 하면 2021년부터 방위산업청에서 이제 K3 기관총, M60 기관총을 대체하는 이제 경기관총인 K15작 사업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2024년까지 이제 정군의 이 경기관총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적외선 센서가 채택이 되어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국내에서 보았을 때 이런 대체 수요가 바뀌는 새로운 보급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에도 적외선 센서 공급 계약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아까 제가 폴란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주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외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